몇 년 전에요.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때 살짝 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예, 예. 번아웃 비슷하게 이게 오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의 말도 예민해지고 내가 뱉는 말도 예민해진 거예요. 말에 칼이 있어요. 그래서 쉴 때도 없이 땀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요 숭덩숭덩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잠은 잠대로 못 자요. 몇 날 며칠 동안 이렇게 합해 놓은 잠 시간이 불과 한 3, 4시간밖에 안 돼요. 야. 어우 괴로워. 그 숙면의 질이 굉장히 나빠서 1시간에 한 번씩 깨요. 아이고. 처음에는 일을 너무 오래 해서 아 이런가? 그럼 일을 약간 쉴까?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이게 왔다. 알 것 같다. 제가 그런 일을 겪은 이유는요, 바로 갱년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요, 언젠가는 갱년기가 왔다 가겠지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갱년기가 그 정도로 힘든 건지는 정말 몰랐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좀 살이 빠져야 되잖아요. 살은 살대로 또 많이 쪄. 잠을 못 자는 거? 그때는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내가. 이런 거를 제가 한 10년을 보냈어요. 한 1, 2년도 아니고 10년씩이나요? 진짜 오랜 시간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 친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 당장 이 갱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다. 이겨내야 된다. 만약에 이겨내지 않으면 이게 만성 갱년기가 될 수 있다. 만성 갱년기? 갱년기도 많아. 그래서 내가 갱년기는 그냥 갱년기더라도 만성 갱년기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관리를 시작했죠. 근데 만성 갱년기 이 말은 저는 처음 듣거든요. 도대체 이 만성 갱년기가 뭔가요? 그런데 사실 만성이 들어가 있는 질환이 좀 있어요. 만성 통증, 그리고 뭐 당뇨병, 고혈압까지 만성 질환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만성 갱년기도 그냥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만성화된 갱년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보은 씨가 10년간 갱년기를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만성 갱년기는 10년이 아니라 60 또는 70 여든까지도 쭉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든까지? 말하자면 아니 저는 40년 이상의 갱년기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40년을 간다라는 게 아니 반평생 아니야 반평생 식은땀이야. 근데 도대체 만성 갱년기 이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우리 여성 호르몬을 떠올리면 단순히 그냥 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은 사실 여성의 몸에서 건강을 지키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특히 여성은 완경을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성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도 약해지고 혈관이나 관절도 약해지고 그냥 여기저기 문제가 막 생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성 건강에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니까 몸에 이곳저곳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지키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의 변화가 생기니까 홍조에서부터 열감과 오한, 우울감과 불면증 등 최소 30가지에 이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관련 질환들까지 더하면 무려 100가지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완경 여성의 89%가 안면 홍조나 수면장애, 우울증 등 완경과 관련된 증상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 때문에 갱년기를 노화 현상이 아니라 그냥 질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갱년기가 여성의 건강은 물론 삶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보고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라는 그런 명칭의 질병 코드 N95.1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갱년기 장애 클리닉, 또 폐경 장애 클리닉이라는 그런 이름의 전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갱년기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포의 갱년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한 통계도 있거든요. 이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인구가 40대 때는 43.1%에서 이제 50대는
23.9% 줄어들어요. 그리고 60대도 17.9%로 점차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 70대에 가서 이 갱년기 인구가 다시 27.4%로 그러니까 60대보다도 오히려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갱년기 증상이 완화됐던 사람도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목숨으로요? 처음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갱년기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겪는 홍조 증상. 홍조. 얼굴이 붉어지고. 네, 그것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 홍조 증상이 혈관 운동을 도와줬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증상인데 그런데 이게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혈관에 상처가 생기거나 또 혈관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뇌혈관 질환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심할 경우에 돌연사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갱년기 여성을 20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2주일 동안 6번 이상 홍조나 야간 땀 흘림 이런 혈관 운동 증상이 있었던 여성은 그런 증상이 없던 여성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62%나 높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질병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성 갱년기,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겠습니다. 중년 여성을 괴롭히는 갱년기. 초기에 잡지 못하면 40년 갈 수 있다. 하루 종일 몸에 힘도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망가지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하루가 힘들기만 해요. 중년 건강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고 심할 경우 사망을 부르는 만성 갱년기의 악행. 환경 이후로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고혈압으로 병원에도 한번 실려간 적이 있고 몇 달 전에 당뇨까지 진단을 받아서 이제 심각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조절해 만성 갱년기에서 벗어난 이보은. 그 덕분에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다는데요. 이보은의 만성 갱년기 타파 비결을 지금 공개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말이 쉽지. 이 줄어드는 호르몬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 갱년기는 정말 못 이기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만성 갱년기를 막아서 건강 잘 지키시라고 이렇게 비법 상자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야, 이은결이에요? 그 비법이 바로 이 상자 안에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드릴게요. 네. 네. 자, 제가 열었습니다. 네. 자, 과연 비법은? 비법은? 바로 몸속에 숨어있는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해라 입니다. 몸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하라고. 근데 갱년기가 되면 몸속에 여성 호르몬이 비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완경 후에는 이 여성의 몸에 여성 호르몬이 아예 없는 상태일 거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갱년기에도 그리고 또 완경 후에도 여성 호르몬이 몸속에 존재하긴 합니다. 문제는 양이죠, 양. 네,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속에 여성 호르몬 분비량 그래프를 보시면 20, 30대 이제 정점을 찍고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완경이 되는 50세쯤에 이 호르몬 분비량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고야. 네, 그런데 그 상태로 아주 미미하지만 60대 이후 그리고 70대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남아있는 여성 호르몬을 활용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